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된 초대 손님은 정말 여러분 기다리셨죠? 김대호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한 7개월, 8개월 전 됐죠. 근데 사실 이제 유튜브에 출연한 게 그때가 마지막이고 한 번도 출연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오늘 다시 와서 경일남 우리 저 경제를 정확하게 읽어주는 우리 대표적인 사이트 경일남에서 함께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아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개월 정도 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워낙 우리 소장님께서 공중파에만 출연을 하시는데,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는 출연을 아예 안 하세요. 아예 안 하세요. 그리고 그때 제 채널에 한번 출연해 주셨고, 또 이번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왜 유튜브에 출연 안 하시는 겁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별로 인기가 아이, 없어서 무슨 말씀을. 그럴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방송들이 있는 데다가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 준비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자주 뵙고 싶어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뭐 대단히 죄송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광석 소장님은 제가 방송을 산업부 방송을 하면서 또 방송국에서 같이 방송을 해서 패널로 뵀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상황을 저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러면서 내가 아주 감복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는요 이게 그 다른 현상하고 달라서 좀 복잡 미묘해요. 복잡 미묘한데 잘못 알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도 견제할 수가 있고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잘 모르면 휘둘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제대로 경제를 매일같이 설명해주고 꿰뚫어주는 우리 김광석 교수님 이 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경외심도 가지고 있어요. 아휴. 자주 나와고 싶은데 이게 뭐저이 낮에 뭐 출연진도 계속 여기 경제 읽어주는 남자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워낙 전문가들 많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자주는 못 나오더라도 경일남 사이트를 성원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우리 김대호 소장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예, 더 아마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개월 전쯤에 저희가 막 정말 깊은 토론을 했었고요. 그때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마저 토론을 못했었던 그 주제가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언제인가라는 것이었는데, 그때도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소장님하고 제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거시경제적인 뷰로 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그리고 소장님은 이제 주로 정치적인 해석으로, 정치공학적인 해석으로 금리 인하가 대선 전에 7월, 늦으면 9월 뭐 시작된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리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 역사적인 FOMC 회의 결과를 우리는 전망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뭐 전망대로 나타났는데, 현상이,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갔으니까 리뷰를 한번 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예, 지금 세계 경제에 지난 수년간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자, 인플레,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전개됐고 또 지금은 금리 인상 문제는 이제 끝나고 금리 인하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 과정에 대한 좀 이해를 하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이 예지를 갖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미국은 갑자기 물가가 올랐을까는 대목을 지적을 할수 있습니다. 원래 이번 경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그 구조는요. 2007년도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벌써 10한 7, 8년 전의 일인데 거기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많이 무너졌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 이제 벤 버냉키라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던 그 미국 연준 의장이 자기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그때 이제 양적 완화. 자, 여러분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들도요, 한 10여 년, 그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교과서에 양적 완화란 용어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만 인하하면 뭐 경기는 살아난다. 이것이 경제학의 일반적인 통설이었는데, 미국이 금리를 제로로 낮췄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완전히 폭삭 망했으니까요. 그때 리만 브라더스도 날라갔고, 지금요,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간 스탠리, 지금 세계 경제에도 손실을 많이 돕니다. 뭐 삼성이 겨울이 왔다는, 삼성전자 망했다는 등의 그 보고서를 내는 그 기관들이 바로 그 당시에 2007년도, 2008년에 도산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자기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이 만나면 다른 사람한테 모간 스탠리, 골드만삭스 진단하고 권고하기 전에 당신들부터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 골드만삭스나 또는 모간 스탠리는 그때 주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주인들은 다 빈털터리돼서 나갔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골드만삭스나 모간 스탠리는 완전히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만큼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를 돈을 풀어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리는 2017년, 8년 되면 이제 금리를 좀 올려서 수습을 하자.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가 왔단 말입니다. 네. 코로나19 왔으니까 말 그대로 2019년 겨울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코로나19가 왔는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지만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떤 이그어 뭐라고 그럴까요? 좀 자극적인 정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선을 해야 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이라는 것은 세금을 덜 걷고 세금 지출도 적게 하는 작은 정부입니다. 처음에 작은 정부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금리도 올리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가 와서 몇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거기서 돈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정말로요. 세계 역사상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그 전에 벌써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쭉 풀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조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푸는 겁니다.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미국 물가가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가 폭등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때 돈을 많이 풀었고 또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이 실업자 되면 어떡하느냐? 돈 풀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때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돈을 좀 재정 정책을 확대하자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는 찬데 코로나가 오니까 돈을 왕창 왕창 풀고 심지어 1인당 몇십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 전원이 돈을 받기도 하고. 자,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가 앞으로 10년간 엄청나게 고생을 할 것이다. 많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경제 현장에서는 돈 주면 감사하니까요.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를 막기 어렵다는 게그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인데, 펑펑 쓰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는 통화량 과잉으로 해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요, 미국의 물가. 저도 지금 방송 때문에 잘은 못 나가지만, 지금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할때 애기들을 낳았어요. 그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안 들어와요. 저는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말이, 미국 말이 더 편하대요, 자기들은. 그안 들어오는데 대신에 돈을 보내, 생활비를 보내달라, 학비를 보내달라 이러는데, 아니, 이 생활비가 보통 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갔을 때는요, 미국 물가, 먹고 사는 거 너무 쌌습니다. 특히 맥주 같은 거 너무 싸서, 야, 미국 유학 한 5년만 하면 내가 본전을 다 뽑겠구나 해서 맥주를 그냥, 왜냐면 한국보다 몇 배를 싸니까. 그런데 지금요, 미국의 식음료 값이 미국의 생계비로 들어가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두 배, 세 배로 올랐어요. 물가가, 우리는 물가 지표만 보고 CPI가 뜨고 PCE가 뜨고 하지만 그것은 전체 평균을 한 거고 또 그 물가 지표는 물가 지표 오른 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물가가 중점적으로 오르는 분야만 공급을 늘려가지고 통계를 사실 매뉴플레이트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순수 물가는 지금 미국 물가 상상할 수 없이 올라가서 제가 지금 자녀들 생계비 송금이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자, 근데 그래 될까? 물가가 오를까요?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당장 준 돈을 받을 때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은 그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돈 받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것은 경제 심리학에도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요. 현금을 살포해가지고 사람을 끌으려고 하지 마라. 그 효과는 현금 주는 찰나다. 자, 그런데 현금을 주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현금을 줘서 사람을 끌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물가로 돌아왔을 때 물가가 오르면요. 그 고통은 이때 중산층이 집중적으로 고통을 받거든요. 그럼 중산층이 선거에 결정적이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그 금리를 성큼성큼 올려가지고 한번 올릴 때1% 올린 거 기억났습니까? 1%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0.5를 빅컷이라고 그러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니 네. 0.75% 포인트. 0.75회가 자이언트. 예. 그 다음에 매머드 해가지고 1%포인트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는 안 올렸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0.75% 포인트. 아니, 0.75를 몇번 올렸고요? 0.75% 포인트를 4번 예. 연속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아니, 그러니까, 한번, 책을 한번 예, 보시면, 한번 보시죠. 바이든 정부 때. 그리고, 심지어요, 그, 누굽니까? 폴 볼크라는 분 아시죠? 볼코 시절에는 한 번에도 4% 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4% 올리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0.5가 빅컷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금리를 성큼성큼 올렸단 말이죠. 성큼성큼 올렸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자, 물가 잡혔습니까? 말씀 올린 대로 생활 물가 지금 안 잡혔어요. 생활 물가 안 잡혀. CPI는 뭐 2%, 3% 호버링,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PC 물가, 또 근원으로 보면 3.2.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지금 근원 PC 물가 3.2입니다. 연준의 통화 목표 관리는 물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PCE 물가, 그러는 소비 지출 물가를 보고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지금 3.2인데, 여기서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니까, 자기들도 뭐, 그, 김광석 TV에 맞추느라고 금리를 내린 측면도 있겠지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지표만 보면 지금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CPI 물가하고 PCE 물가가 왜 차이가 나느냐?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뭐 깊이 아주 복잡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PCE 물가를 사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PCE 물가로도 만들어 주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럼 CPI 물가하고 PCE 물가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제대로 그 뜻을 살펴보지 않으면서 막그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자, CPI 좀 잡혔다고 하는데, CPI 물가는요, 5년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중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CPI 물가는 과거에 만들어진 우리 그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 이렇게 이를테면 콩나물을 내가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그 가중치가 지금 CPI 물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5년 전 거란 말이에요. 5년 전인데 지금처럼 물가가 팍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현상이 되느냐? 자, 콩나물이 가중치가 높아요. 근데 콩나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콩나물 대신 숙주나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피해 가는 거죠. 그래서 물가 대피라고 그럽니다, 경제학에서. 물가 대피를 실제로 해요. 아니, 지금 배추 가격이 오르면 양배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PI 물가에는 배추가, 그러니까 콩나물이 오른 게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틀린 거예요. 틀렸다기보다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빼기 위해서 PCE 물가지수를 활용을 하는데요. PCE 물가지수는 과거의 가중치 안 봐요. 직접 이번 분기에 사람이 지출했던 그 국민소득 계정 그 통계를 갖다 놓고 고 현재 통계에서 지출한 품목이 가중치가 얼마냐? 그러니까 물가 대피를 종목 대피한 그 관계없이 물가가 비교적 나타나는데, 저는 이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가 뭐가 지금 CPI 물가보다는 PCE 물가가 그런 대로 미국의 물가를 잘 반영하고 있지만은, 그게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3.2라고요. 3.2는 목표 수준에 한참 높은 건데, 그 안을 들어가 보시면요. 자, 미국의 근원이 아닌 PCE 물가가 떨어진 요인의 상당 부분이 유가, 휘발유 값 때문입니다. 7개월 전에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사실 가장 의미 있게 했던 얘기는 국제 유가가 잡힐 것이다. 근데 이것은 뭐제 예언가가 아닙니다만은 국제 유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120달러 뭐 이러다가 지금 7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잡힌 이유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제 유가가 내려왔으면 그것이 PCE 물가가 아니라 뭐 근원 물가가 아니라 CPI 물가에도 단계적으로 체계 있게 반영이 될 텐데, 지금 그때도 제가 7개월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비축률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내에 개솔린 가격, 미국 사람들을 그걸 가스라고 그래요. 가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풀었다. 이게 왜냐?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좀 잡힌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물가 억제책이 있었고, 미국은 지금 원유 생산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사우디 같은 다른 나라 산유국들을 조정해서 산유국이 지금 12월도로 감산을 철회한다. 그런 발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공급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국제 유가를 많이 떨어뜨렸다. 그것이 지금 가격에 뭐 왜곡이 됐다, 조작을 했다까지는 하지 그렇지만 관리했다, 물가를.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가는 지금 상당히 높고, 그리고 물가가 3.2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착시하는 게, 아, 이제 물가가 잡혔나?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오른 상태가 원상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또 3.2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완전히 잡은 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말로는 이렇습니다. 다시 회고해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없고 고용도 여전히 견실한데, 선제적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그것도 피캇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8월 달이나 7월 달에는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 막을 어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게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근거가 조금 희박한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 현상 그 자체는 경제 메커니즘에 돌아가지만, 거기서 정책적인 수단이 가미되면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금리를 언제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그것은 정치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를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9월 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장에 11월 달로 어떻게 될 것이냐. 11월 달에 뭐 일각에서는 또 피카다 할 것이다. 이게 한 불과 2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 피카다 할 것이다. 피카다 하면 뭐 당장에 금융시장에 굉장히 좋겠죠. 특히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피카다 하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그보다 더큰 변수는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있습니다. 그 선거, 이제는 대통령 선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요인이 적어도 제롬 파월이나 많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변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측하고 보아왔던 패턴과 좀 다른 패턴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 더 충실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11월 5일이 지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경제를 전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한편에 현대 경제사를 드라마로 영화처럼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한 15분, 20분 가까이 강연으로 경제사처럼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서 사실 제가 토론스럽게 이렇게 끼어들 여지가 없이 그냥 너무 제가 시청자처럼 참잘 들었습니다.